안녕하십니까. 권지영입니다. 자, 2018년도 공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올해 반드시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2018년도는 사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악의 실업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산적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아마도 공기업에 대한 인원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최근에 적용이 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그 공공기관에서 나왔었던 각종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약간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금 시점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더 공략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 방법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기업에서 사람을 뽑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채용 방식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에 없었던 채용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좀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들을 조금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사진 들어가죠. 거기에 본인의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학점, 몸무게, 키까지 과거에는 그뭐 취미라든지 하는 각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채용 방식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사실상으로 뭐 몸무게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체력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 외에는 질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어떤 학력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직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출신지나 가족관계 또는 학력, 외모 등의 항목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출신지라고 하는 건 말이죠.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은 없지만 한 가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역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뭐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요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죠. 뭐 한국전력은 나주로 갔다든지 건강보험공단은 원주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전을 하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의 추천 인재들을 뽑는 과정이 상당 부분 비율이 많이 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부분 그 지역에다 할당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 안에서도 어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출신지 정도는 거기에 적어 놓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신지를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역 인재든지 어떻게 뭐 비율을 정해서 나라의 방침대로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서류 전형에서 어떤 항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과거 그러면은 NCS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NCS의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의 동급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은 2015년부터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필기 시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블라인드 채용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NCS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채용 방식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과 크게 그 맥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채용 방식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감적인 느낌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와 같은 채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표나 이런 것들 아예 안 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특히나 뭐 외교와 관련됐다든지 뭐 코트라 같은 데는 실제로 어떤 지역에 가서 외국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에 대한 스펙은 반드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의 절차는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도 없고 사실상으로는 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과 사실은 거의 동급의 언어이고요. 채용 공고가 일단 뜹니다.
채용 공고가 뜨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서류 전형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서류 전형이 굉장히 간소화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신청자를 거의 받는 정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만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류 전형이 과거에는 뭐 영어 성적표라든지 각각의 학점이나 뭐 학교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벌써 몇몇의 기관들은 점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세분화 시켜놨죠.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내는 데 있어서 영어 성적, 토익 몇점 이상 이걸 아예 표준을 놓고서 가산점을 플러스 시키는 방향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딱 요구하는 스펙만 플러스되는 뭔가 오버 스펙이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이 정도는 이 직원들한테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다들 합격 요건이 된다면 일부러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같이 붙여서 필기 전형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은 1차 또는 2차 정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준비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그 전형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잡, 알리오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받으실 텐데 그 공고가 떴다라고 하면은 그냥 몇명 뽑네? 뭐 무슨 직군을 가겠네? 이것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채용 공고문에 딸려 있는 직무 기술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각각의 회사에서 해당하는 직군에 있어서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기술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필기 시험을 볼때 준비해야 될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무에 대한 정보 플러스 내가 앞으로 그 회사에 가서 할 일들 이것도 알수 있는 것이고, 그할 일들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든지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그 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나하고 어떤 것이 맞춤 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해서 각각의 자격 요건에 내가 들어맞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서류 전형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그냥 서류만 내면 끝 해서 바로 필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없는데 나중에 필기 시험을 붙고 나서는 그 서류 전형에서 미리 준비한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필기 전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필기 시험에 대한 정보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은 반드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전체적으로 10개 영역입니다. 10개 영역인데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몇개 영역들만 선별을 해서 보죠. 그 다음에 몇 문제인지, 몇분 동안 시험 보는지는 각각의 기업별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필기 전형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필기 전형을 붙고 나서 보통 면접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를 기다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있고요. 발표를 기다려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3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다음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기 전형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시험을 너무너무 망쳐가지고, 뭐, 10몇 개를 못 풀었다, 20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을 또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이 면접 준비가 일정 부분은 특정 기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 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라서 사실상으로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일단은 필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하는 것이 면접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전형별로 좀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존 지원서와의 차이는 아까 사실은 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데,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반 사항이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요기 부분에 대한 거, 집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위주로 이제 기재를 해서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보다 좀더 이제 자세하게 쓰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것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량 기반의 자기소개서, NCS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어떤 것을 받았는지, 이거는 뭐 대학 교육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직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그 다음에 그런 필요한 자격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했었던 경험이라든지 경력상을 집어넣는데 경력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좀 월급을 받고 일을 했던 것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받았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돈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어디선가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경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나는 경험이 없어요. 또는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사 담당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들이고, 그다음에 대학을 갓 졸업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경험치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만약에 준비하실 시간이 있다면은 적어도 뭐 동아리라든지 학교 수업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리 지어짜도 없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하다못해 방 청소를 하고 내가 부모님과 어떤 의견 충돌에서의 뭔가를 해결점을 찾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경험이 될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 사항들도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앞서서 직업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존 필기 평가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직업기초 능력이 사실은 들어왔다라는 요것과 직업기초 능력의 어떤 문제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필기 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직무 적성에 가까운 것들이라 뭔가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지식, 뭐 문법적인 뜻 아니면은 뭐 수리를 뭐 계산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게 나온 반면에 최근 에는 조금 사고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떤 건가 하면은 직무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가를 사실은 좀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서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원으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좀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지면으로 읽다 보면 결국은 뭐 발문이 좀 길어지고 그 풀어가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패턴들이 좀 바뀐 것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직업기초 능력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차 시험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전공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접 전형이라는 것도 결국은 NCS 면접 전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기존에 있는 면접들이 어떤 인성적인 걸 묻기 위해서 뭐 주량은 얼마냐, 뭐 오늘 올 때는 못 하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어떤 어찌 보면 좀 약간 맥락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직무와 관련된 것 아니면 철저하게 어떤 직업 윤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물어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 정말 최적화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면접관으로서 물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직무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답변을 했을 때 표준 답변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무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를 제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평가에 있어서 누군가가 좀 불리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소 주관성이 가미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네들만이 면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컨설팅 업체, 외부에서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면접관들을 좀 모셔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테스트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